안녕하세요. 서불입니다. 코로나도 손가락 하나로 다 날려버리고 싶네요. 오늘은 아이언맨 피카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헬멧 같은 수트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아이언맨은 영화를 못 보는 걸까요? 마블 영화의 카메오라도 로다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 피규어는 날개 부분이나 인피니티 간틀렛 같은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서 작게 만들면 어려울 것 같아 기존보다 더 크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피규어들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오래 걸리고 사포질도 팔 빠지고. 그래도 결과물만 만족스럽다면 이 모든 시간이 보람되는 작업이 됩니다. 새로운 3D 펜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필라멘트 나오는 속도감이 저에겐 딱이어서 별 문제 없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고장난 산화고 펜은 이상이 없다는 처방을 받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택배비는 공짜로 해주시고 전원 어댑터도 하나 더 주셨네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잘 써보겠습니다. 헬멧에 호일을 감싸주고 헬멧 크기에 맞는 피카츄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얼굴을 붙이면 색칠이 어려울 것 같아서 붙이기 전에 단무지 같은 노란 피카츄 얼굴도 칠해주고, 물감이 마르는 동안 왕자도 그려줍니다. 잘 맞는 것 같네요. 얼굴을 붙여주고 뒷부분은 손으로 입체감을 주면서 만들어봤습니다. 예상된 크기인지 비교해주세요. 안 맞아도 그냥 넘겨야죠. 주로 노래를 들으면서 만드는데 이 부분 만들 땐 다시 여기 바닷가를 들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친구는 이 노래 들으면 다시 설렌다는 첫 소절에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3D 펜의 소재로 제작 영상을 만들다 보니 반복되고 지루한 영상이 한 80%입니다. 그때마다 손가락을 튕기면서 건너뛰기용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 보니 손가락을 튕기는 아이언맨을 만들고 있네요. 몸통도 만들어줍니다. 라이터로 열을 가하고 굴곡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필라멘트를 꼼꼼히 치워주세요. 나노슈트 4개를 만들어줍니다. 최대한 무늬를 넣어서 있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6번 해줍니다. 인피니티 건틀렛을 만들어줍니다. 만들면서 첫 모양과 비교해봅니다. 얼추 비슷한 것 같죠? 몸통도 인두질 해줍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입히고 피카츄 얼굴도 기름종이를 대고 그려줍니다. 드디어 인피니티 스톤을 만들어줍니다. 소울 스톤, 리얼리티 스톤, 스페이스 스톤, 파워 스톤, 타임스톤, 마인드스톤, 매니큐어로 광도 내주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엠 아이언 츄.